이제 저는 여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고 좀 더 관심 있게 봤는데 바로 하지 정맥류입니다. 이제 요즘처럼 이제 실내에 계속해서 앉아 있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다 보면 이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하지 정맥류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네, 뭐 통계상으로 이제 많이 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1995년부터 그 하지 정맥류를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뭐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엔 뭐 하지 정맥류 하는 병원이 거의 없었고 제가 이제 최초나 다른 뭐 국내에 처음 들여왔으니까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 당시 하지 정맥류가 뭔지를 몰랐어요. 일반 국민들께서 하지 정맥류가 뭐예요? 그거 뭐예요? 근데 요즘에 하지 정맥류는 다 아세요. 다 알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세월이 30년이 지나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국민들이 많이 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하지정맥류 진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정맥학 분야에서는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선진국이에요. 와. 뭐 하지정맥류 치료하는 선생님들도 뭐 굉장히 많아졌고, 네. 그래서 이제 학회도 제가 만들고 그랬는데, 대한정맥학회라고, 뭐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히 넘어갈 건데, 하지정맥류는 뭐냐 하면 그림처럼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네. 동맥은 판막이 없어요. 쭉 보내줘야 되니까. 근데 정맥은 다리에서 피를 쭉 올려주면 밑으로 쏟아져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막아주는 게 판막이에요. 일방통행으로 한쪽으로만 올라가세요 하는 게 이제 판막의 기능인데 네. 그 판막이 망가지면 거꾸로 흘러요. 그걸 역류라고 그래요. 역류 현상이 있으면 정맥류가 생겨서 다리에 보기 싫은 지렁이 같은 것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망가지는 판막의 위치가 어딘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제 이 통계가 아마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4만 명 통계예요. 이제 제가 중국에 이제 대련 병원이 있고 중국에 북경 병원이 있고 이제 한국엔 제가 하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4만 명을 수술한 환자 통계를 내봤더니 네. 47%가 사타구니에. 네. 판막이 망가진 거고요. 17%가 뒤에 오금이 망가진 경우고 나머지는 이제 관통정맥이 망가진 경우에 정맥류가 생긴 경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령 분포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정맥류는 잘 안 생기고 40 내지 60대 여성 환자들이 거의 85%. 물론 남성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저는 하지 정맥류 있는 것 같아서 왔어요. 검사를 해 보면 네. 대부분은 근육통인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85%가 여성분들, 중년 여성한테 많은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하지 정맥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증상을 보면 이제 정맥류 있을 때 통증도 물론 동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증상 중에서는 안 아픈 게 제일 많아요. 아무런 오히려 증상이 없어. 하지 정맥류 있으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아프지를 않고 증상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다리에 보니까 지렁이같이 혈관이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방치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증상으로 보면 이제 다리가 피곤하든지 다리가 무겁다든지 다리가 화끈거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그 판막이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를 보기 위해서 그 이제 하지 정맥류를 혈관을 속으로 판막 기능 검사를 하는 게 이제 초음파 검사예요.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하지 정맥류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처음에는 실핏줄 1기, 2기 정도 되면 냉면발 굵기 정도 되고요. 네. 3기 정도 되면 라면발 꼬불꼬불한 게 이렇게 보이면 거의 틀림없이 정맥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기 정도 되면은 우동발 정도 굵기가 돼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5기는 손가락 굵기처럼 굵고 그다음에 이제 6기 되면 다리가 썩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라서 하지 정맥류는 발견 즉시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지금 사진을 보니까 네, 네. 무증상으로 있다가 네, 갑자기 네. 이렇게 실핏줄이 네. 뭐 이렇게 뭐 올라오고 네. 터지고 막 네. 하면은 고민들이 네, 네. 진짜 많으실 것 같고 네, 네, 저도 네. 주변에서 이제 어머님들 다리 보면은 꽤 네.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치마도 못 입으시고 네, 뭐 고민들이 네. 많으실 텐데 네. 방송 보시면서 네. 하지 정맥류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만성 통증이라는 네. 네.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참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전화가 밀려들고 있어서 한 분의 좀 또 네. 궁금증을 좀 저희가 예. 풀고 나서 다시 네. 또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을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시죠?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요? 네네. 허리 협착증 때문에요. 협착증. 네. 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73세요. 73세. 지금 걸어가다가 주저앉고 그러세요? 주저앉진 않는데. 네.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저리고 옆쪽 다리 종아리까지 다 그냥 저려가지고. 네. 발바닥까지 나중에는 이제 스펀지 뭐냐 걸을 수가 없고 그래요. 네, 스펀지 같이. 네. 예, 예. 예, 예. 자, 이제 어머니 협착증에 대해서 뭐 자세한 건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전 허리 협착증이 왔을 때 이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전기 자극 진단을 하면 네. 허리 쪽에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와요. 아. 우리가 손으로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리 쪽에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가는데 협착증은 수술을 해서 빨리 좋아지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도 많이 하는데 협착증이라는 거는 신경 척추에 이렇게 허리에 척추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뼈 사이가 그 림프 찌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신경 감각이 이상해져 갖고 스펀지 밟는 거 같거나 자갈 밟는 거 맨발로 그런 느낌이 들고 가다가 주저앉아요. 50m 가라다 주저앉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다리가 저려서 못 걷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협착증은 쉽지는 않은데 전기 자극으로 깊숙하게 이게 이제 전기 자극이 고전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요. 이제 치료 효과가. 그래서 일반 전기 자극 치료나 물리 치료하고 틀려요. 일반 전기 자극 치료는 피상적으로 살짝 자극 주는 건데 이건 굉장히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런 대로 수술하지 않고도 100% 완벽하게 낫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협착증은 오래된 거예요. 만성질환이라서. 근데 그거 하면은 조금씩 호전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새로운 치료니까 한번 네.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 효과가 없었다. 아니면 수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그럴 땐 시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수술 이후에 오셔서도 좀 도움을 받은 분이 있나요? 그럼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이제 허리 아픈 게 지금 이제 73세에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연세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협착증으로 그럼요. 이제 고생을 하시는데 네, 많으세요. 수술 전 단계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고 네. 또 수술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통증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자극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치료를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하지정맥류 어떻게 치료하는지 네,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관 경화요법이 이제 1995년도에 제가 독일에서 들여온 치료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치료가 지금은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고주파 치료하는 병원도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혈관 접착술이라고 그래서 순간 접착제 있잖아요. 그걸 네. 혈관에 주사놔 갖고 혈관을 막는 방법도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혈관 발거술이라서 이건 옛날 전통적으로 혈관을 다 걷어내는 방법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혈관 경화요법하고 레이저 치료를 주로 하고요. 네. 혈관 접착술은 저는 안 해요. 아. 제가 성형외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물질, 실리콘 집어넣고 코높이고 이런 게 항상 보면은 나중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접착제를 적은 양을 주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이 혈관을 막아버리니까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 혈관염이 생기면 응급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접착제 시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그래서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치료법을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네, 혈관 경화요법은 잔혈관, 냉면발 네. 이하의 치료, 이 혈관을 치료하는 건데 입원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주사를 넣는 거예요. 아. 주사만 놔도 이렇게 이제 쫙 이 혈관이 없어지는 제가 이 치료법을 독일에서 보고 반해갖고 성형외과 의사가 정맥류를 하게 그러니까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사실 말로만 네. 들었을 때는 네. 말씀만 전해주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했는데 네, 오늘 네. 영상이 준비가 되어 네, 있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네. 네.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야지 네, 그럼요. 확 와닿을 네, 것 같아요. 생생한 그런 정보를 그럼요. 알 수가 있죠. 동영상이. 이 이제 준비된 영상이 실제로 시술을 하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시술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혈관이 저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네. 자잘한 게. 그래서 이제 주사 혈관 경화제라는 걸 주사를 놓으면은 저렇게 싹 혈관이 없어져요. 혈관이 없어지고 그 상태에서 아. 이제 혈관을 굳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혈관 지우개 요법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용 치료로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고 외래에서도 간단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 영상으로 보니까는 네네, 굉장히 싹 신기하네요. 잘 지워지죠, 그죠? 이게 한 번만 맞아도 저렇게 지워지는 네, 한 번 주사 맞으면 거의 반영구조로 그 혈관은 안 생기고요. 이제 체질적으로 다른 혈관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또 재발될 수는 있는데 뭐 서양 여자들은 독일 여자나 스웨덴 여자들은 제가 공부했던 거기는 뭐 겨울철 되면은 여름에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경화요법 하러 와요. 아, 그 혈관이 많이 보여서? 네. 체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런 혈관들이 많아갖고 미형, 이쁜 다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하죠. 근데 여름철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 비키니 입고 목욕하거나 그럴 때 창피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오세요. 이게 지금 이제 핏줄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정도 단계에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혈관 경화요법을 하시면 한 번으로도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또 시청자분의 문자를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까요? 문자 띄워주세요. 네, 1880번님의 문자인데 60대 어머니가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수면 장애가 심하십니다. 여러 검사들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도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혹시 하지정맥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질환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하지 불안 증후군하고 하지정맥류하고는 좀 다른 별개의 질환이긴 한데 다리가 떨리고 저리고 그래서 잠을 깨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실제로 이제 그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하지 정맥류하고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금방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하지 정맥류는 치료를 하면 거의 다 완치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질환인데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제 그 이 뇌 쪽으로도 약간 자극이 갔다고 이렇게 우리들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하진 불안 증후군인 경우에는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해서 제가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많이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어떤 심적인 스트레스 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강했던 분들 그리고 그 전날이나 아니면 크게 오랫동안 자기 몸을 혹사시켰던 경우에 이제 잘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치료는 이제 안정하고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영양소액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대로 뭐 잘 관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예.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치료법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심적인 거라고 하셨으니까 수면 장애는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이 맞을 것 같네요. 네, 불면증도 이제 어느 정도 전기 자극 치료로 컨트롤이 되니까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혈관이 지워지는 혈관 경화요법을 만나봤는데 하지정맥류 뭐 초기, 중기, 말기에 그 해당되는 사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진은 먼저 왼쪽이 이제 치료 전 사진이고요. 가운데 중간이고 오른쪽이 치료 후 사진인데 이제 거의 까만색으로 올라왔네요. 네, 까만색 그런 보기 싫은 혈관들이 있을 땐 진짜 여성분들은 치마 입기가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는 좀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치료하고 나면 그런 대로 뭐 상당히 괜찮은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초기에 해당되는 사진이고 초기고 그다음에 초기 치료 후 전후 사진이고요. 많이 깨끗해지죠. 그다음에 뭐 초기 사진 또 있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좋아지고 1, 2기도 초기인가요? 1, 2기가 이제 보통 초기라고 보죠. 이런 식으로 또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해지고 이분은 살짝 튀어나왔던 부분들도 지금 사라지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는 이제 라면발, 우동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라면발, 우동발이면 보기 싫어갖고 정말 그 뭐 좀 여성분들은 특히 그렇고 남자들도 창피해요, 요새는. 이게 보시면, 중기인가요? 네, 이게 이제 우동발 정도 되죠. 이제 치료 전후의 사진이고요. 아유. 네, 이제 말기 사진 좀 징그러운데 이건 좀 빨리 지나가는 게 너무 심해서요. 네, 말기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저 보세요. 세상에 저렇게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 전에 치료를 하고 계시죠? 요즘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 이제는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받으신 편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주위에서 보면은 그 초기 1, 2기 단계 정도는 뭐 사우나 가거나 수영장 가거나 하면 좀 봤는데 사실 뭐 중기만 해도 안 보여주시는 거겠죠. 사실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희의 방송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